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느껴지는 그 마음이 내가 뭔지 알거든. 헤어졌을 때그 드는 마음. 뭔가 좀 살짝 있잖아, 먹먹해지지 않아? 이 노래 들으면 나만 그런가? 엄청 먹먹해져 저 노래 들으면. 왜냐면 나는 이거 되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나는 그 헤어지고 싶어도 잘못 헤어져. 난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게 보이기 위해서 못 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슬픈 게 싫어. 왜냐면 그때 기억이 나. 내가 그 헤어짐이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어릴 때그 생각이 아직까지 나. 가슴 아프다는 말이 진짜 노랫말 가사가 아니고 가슴이 너무 저리고 빨리 뛰고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뭔가 행동을 못하는, 뭔가 하지를 못하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느껴지는 그 마음이 내가 뭔지 알거든. 헤어졌을 때그 드는 마음.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내가 없어도 괜찮아질 수 있게끔,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척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야. 나 지금 권태기고 권태기가 나아질지 모르겠다. 권태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은 나는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아예 보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왜냐면 이렇게 한 순간에 싹둑 끊어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구멍이 없거든. 그게 뭔지 알아서. 그래서 있잖아, 나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항상 내가 울었어.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내가 울었었어.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왜냐면 그 상대방이 내가 헤어지자고 함으로써 슬픈 게 너무 괴로워. 내가 내 자신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잖아. 그럼 내가 너무 너무 아파. 그 사람이 내 그때 예전에 나처럼 힘드나? 저 사람이 그때 예전에 나처럼 힘든 거 아니야? 어떡해? 이러면서 내가 저런 사람 되지 말자고 생각했었던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만든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그때 나의 기억을 내가 더듬어지는 기분이야. 나는 항상 말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나인 사람이 좋은 거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는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 변한 게 어쩌겠어.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애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진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사람 얘기 같지. 한 5년 넘었나? 그동안에 그 새끼 애인 한 3, 4번 바뀌었던데 개새끼.